계속 달리다 보니 배가 고파졌다. 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자, 저번 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마터사이클 다이어리 제1화 국수편이 되겠습니다. 흔하디 흔한 국수 하나 먹으러 먼 길을 나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저희 같은 이런 라이더들에게는 식도락 라이딩 자체가 워낙에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떠나는 여정 그리고 맛있는 음식 플러스가 되면 기쁨도 배가 되겠죠? 자, 오늘 한 그릇 맛있는 국수를 먹으러 떠날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위치하고 있는 중록원 국수거리로 가보겠습니다. 근래 들어 가을 장마가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 좋은 주말에는 꼭 라이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차박도 잠깐 미루고 즐겁게 라이딩을 해봅니다. 옷속을 파고드는 시원한 가을바람에 역시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라이더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뻥 뚫린 도로보다 이렇게 산길이 굽이굽이진 아주 공기 좋은 길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경유지를 내장산으로 찍고 가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바라보는 내장산의 풍경은 아직까지 초가을로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자, 달리고 달려서 내장산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쉴까 합니다. 메로나 아이스크림 하나로 텁텁해진 입을 달래고 다시금 출발해봅니다. 달리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만 같은 내장산 단풍길을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안전하게 달려봅니다. 너무 빨리 지나쳐버리기엔 아까운 풍경이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를 줄이는 탓이겠죠. 우리는 느리게 달릴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바이크라이딩의 묘미는 느리게 달릴수록 훨씬 더 안정감이 있으며 더 많은 풍경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배고픔에 스로틀을 조금만 더 경쾌하게 잡아 돌려봅니다. 잠깐 영화 피트의 정우성도 흉내내봅니다. 정우성처럼 고개를 꺾어야 제맛인데 얼른 핸들을 잡아봅니다. 자, 즐겁게 달려서 목적지 담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국수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초입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가면은 여러 개의 국수집들이 있더라고요. 출출한 마음에 첫 번째 집으로 바이크를 세우고 주문을 했습니다. 허허, 고민할 필요 없이 멸치국수와 비빔국수 두 개를 한번 먹어보자. 한 달 동안 면을 먹지 않아서인지 면이 몹시 마렵다. 다이어트 개나 줘버려. 두께감 있는 중면 꽤 좋지 않은가. 헤비한 라면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맑은 국수는 이슬과 같다. 이 녀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멸치 맛은 강하지 않구나. 옥군형 속으로 빠르게 워터 슬라이딩 하듯 들어가는 면발의 느낌은 나쁘지 않군. 숨 쉴 틈 없이 몰아넣어보자. 호호, 비빔 너는 외로워도 조금만 기다려줘. 단순한 반찬이지만 국수와 딱 어울리지 않는가. 이제야 멸치향이 나는군. 오마타세 이타시마시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심플한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듯한 이 면은 꽤 칼칼하다. 하지만 맵다고 겁을 줘봤자 보기보다 맵지 않다. 자, 한 끼 잘 먹고 갑니다. 국수 맛은 뭐 이렇게 평범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었는데 오는 여정이나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상쾌했기 때문에 아주 맛있고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담양에 오면은 항상 들리는 카페가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조금 힙한 그런 카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조금 쉬다가 그렇게 복귀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카페 가는 길이 메타세콰이어가 이렇게 시원하게 펼쳐져 있죠. 이 카페의 사장님도 라이더시기 때문에 바이크를 타고 온 라이더들에 한해서는 10% DC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죠? 마찬가지로 제가 운영하는 라면집도 바이크로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아지타마구라고 해서 그 맛달걀이죠. 반숙 달걀을 무료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좋죠. 복귀하는 길 아예 담양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이제 군산 쪽으로 출발해 봅니다. 담양은 생각보다 볼거리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죠. 그 뭐 맛있는 고기, 숯불고기도 있고 또 그리고 또 구경할 수 있는 중록원 등등에서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뭐 국수만 드시지 마시고 좀 더 재밌게 둘러보면서 즐기셨으면 합니다.
자, 달리고 달려서 넓디 넓은 김제 평야에 도착했습니다. 자, 즐겁게 보셨나요? 당분간은 바이크로 맛있는 집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마터사이클 다이어리를 연재를 할까 합니다. 연속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즐겁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달리고 그리고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지를게요. 지금까지 저는 삼학동 호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